40년 동안 한 작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. 또 거기다가 보태서 신작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. 그래서 이게 반은 회고전 형식으로 신작 세 점이 나오는데 그 신작 세 점이 하나가 제주도의 김만덕 거상이죠. 그다음에 임해창, 그다음에 허난설원 이렇게 세 작은 신작입니다. 네, 그게 아주 큰 작품들이에요. 예. 그게 이 전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, 제일 중심에 가. 특히 김만덕의 심장이 제일 중심에 가 있습니다. 네.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쌀을 제공한 그 얘기, 그 얘기가 주로 가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김만덕의 그 심장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굉장히 크게 그게 상징이에요, 이 전시에. 그래서 심장이라고 붙였죠. 그 예술이라는 것이 미술이라는 것이 그냥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사회 현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대에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 그거를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또 작가로서 어떤 그 의도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전 작품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심장이라는 것이 지금이 이 시대가 사실 심장이 좀 어느 면에서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심장이 약화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. 예.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고 시절에 자기가 상상했던 거,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작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연대기적으로 보시면 재미가 없잖아, 지루하니까. 그거를 이렇게 섞었어요. 그러니까 옛날 20년 전의 작업과 지금 현재 작업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. 그걸 한 장소에 보여주고,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존재,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여성인 나의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? 태어난 나는 그냥 살아있을 만한 사람인가? 이런 그 존재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,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성인 나의 삶을 돌아보고, 그리고 내 어머니의 삶이 무엇일까? 그더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됐고, 또 그게 더 나아가서 더 과거로 돌아가서 몇백 년 전에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? 그것이 왜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바다 밑에 저기 심연에 가라앉아 있을까? 그걸 더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것도 뭐 외국의 여성이 아니라 조선의 여성,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성들의 삶,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? 존재할 이유는 무엇일까?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왔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저의 주제입니다. 어머니의 눈전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내 엄마, 개인적인 내 엄마의 얘기, 어머니의 스토리, 이게 가장 저한테는 힘이 되고 가장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고 그렇습니다. 거기서 이제 다 파생된 거죠.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여성들 얘기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중심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이 단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희생을 한 엄마의 얘기가 아니라 보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버티고 이런 그것의 어떤 실체라고 생각합니다, 어머니가. 네.